농부는 모두 부지런할까요? 좀 게으른 사람이 농사짓기 좋은 거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이런 걸 짓게 된 거예요. 사람 손길 타지 않아도 알아서 잘 커주는 자연의 선물. 덕분에 휴가 같은 나날입니다. 시골에 이제 수박 지킨다고 원두막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먹으면은 항상 그 어릴 때 수박 먹던 그런 느낌이에요. 찌는 더위도 두렵지 않습니다. 알알이 자란 열매 안에는 맛도 영양도 가득하니까요. 행복이 자라는 그곳 함께 가보실래요? 충청남도 북동부 완만한 구릉지와 풍요로운 하천을 품은 비옥한 땅 천안으로 향합니다. 아직은 논밭에서 본격적인 결실을 맺기 전. 그런데 이른 수확에 정신없는 곳이 있습니다. 옥대장님! 예! 어때요, 동과가? 많이? 동과가 엄청 많아! 많이 컸어요? 예! 어디? 아이고, 아이고 내가 크네. 내가 따볼 테니까. 고생은 보람이. 어휴, 이거. 아이고, 어떡하나? 아유, 받아줘? 이거 들을 수 있겠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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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잘 들어. 그 허리 다쳐. 애기만 해. 큰 건 애기보다 커. 동과가 뭐예요? 이게 이제 동과 그러기도 하고 동화박 그러기도 하는데. 박과. 예, 박과종이에요. 보시면은 이 다닥다닥 이 목길이 붙었어요, 목길이. 정말 빼곡히 들어찼는데요.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조선시대에는 흔히 먹던 작물이었답니다. 와, 두껍다. 에이, 엄청 커요. 이건 큰 것도 아니에요. 큰 거는 진짜 커요. 얼마나인데요? 큰 건 한 30kg, 40kg. 제가 앉은 키에서 올라갈 정도로 커요. 수분이 많은 만큼 무게도 만만찮은 동과. 지금부터 늦은 가을까지 고된 수확이 계속된다는데요. 다른 것보다 나르는 게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거 따는 게 힘들어요. 따서 들어줘야 되니까. 힘든 거는 제가 다 해요. 옥도령님은 일을 할 줄 몰라요. 일은 혼자 다 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제가 다 해요. 아, 아버님 맞아요? 네. 아, 이제도 많이 하는데. 몸이 고되다고 불평할 시간 없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라도 더 수확해야죠. 동과는 술에 몇 개만 실어도 쌀 한 가마니 무게라는데요. 살 빠지겠다. 네? 야, 너무 힘들어서 무거우니까 뱃살이 빠질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필요 없다면서요? 예. 어머니 몇 킬로 들고 오신 거예요? 15킬로요. 15킬로요. 얼른 배가 밑으로 들어가겠나. 이게 힘이 없으면 들지를 못해요. 이게 제가 맨날 산에 다니고 이 팔 근력이 좋아서 그렇지 이거 힘 없는 사람 들지도 못해요. 이게. 금세 짐칸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수확은 고됐지만 마음은 든든할 것 같네요. 잠시 후 도착한 보금자리 산자락 바로 아래에 있는 농장입니다. 여기가 저희 농막이에요. 여름에는 여기서 저희가 이제 먹고 자고 생활하고 여기서 농사를 여기서 짓습니다. 솔숲 그늘을 품은 근사한 쉼터입니다.
더우면은 또 이 그 농막 밑에서 또 그 휴식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저는 여기 있다가 도시 가서 아파트 생활하면은 속이 답답해서 진짜 살기가 힘들어요. 여름날 시원한 농막에서는 귀찮은 음식이 제격이죠. 우와, 이쁘다 이거.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지금 이걸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걸로요? 동과 오리 백숙. 동과 오리 백숙? 예. 이 속에 동과가 들어갈 거예요. 동과가 들어가요? 예. 동과가 아니고 오리. 아, 저 오리, 아, 동과 속에 오리가 들어갈 거예요. 오리면 제법 크기가 클 텐데요. 진짜 오리가 쏙 들어가네요. 솔직히 이게 큰 게 안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들이 한 거예요. 오리 한 마리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동과가 크면은 오리가 세 마리, 네 마리 들어가요. 그러면 사람이 많을 때는 큰 감소 때 놓으면은 한 사람이 한 20명도 그냥 시큼 먹어요. 다양한 잡곡에 능이 버섯, 좋은 한약재까지 듬뿍. 여름 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통 큰 보양식입니다. 진짜 소 가득 차네요. 동화가 큰 건 아예 안 들어가니까 지금 적당한 크기를 가져온 거거든요. 거기 장작불로 한 2시간씩 푹 우려내면은 국물 맛이 아주 끝내죠. 정성까지 담기니 보약 부럽지 않아 보입니다. 동과의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우러난 국물. 그 속이 몹시 궁금해집니다. 오, 이거 먹네. 벌써 다 됐어요? 네,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한번 넣어보세요. 어이구. 기름기는 쏙 빠지고 깊은 맛만 동과 안에 가득 담겼습니다. 좋다. 와, 지겨네, 지겨. 그렇게 맛있어요. 향도 좋아. 이거 동과예요, 동과. 어떤 거요? 이거 허연 거, 이게 동과예요. 동과 속살이에요. 동과 속살. 속살인데. 입에서 막 당겨. 아, 이게 부드럽고, 아, 뭐라 그럴까. 아, 입안에서, 목 안에서 살살 녹는 그런 느낌. 시원한 여름 그늘 아래 즐기는 진미. 무릉도원이 부럽지 않습니다.